세상을 알기 위해서 무작정 한양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얼마 안 가 여비가 떨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안창호는요, 당장 먹고 자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죠. 직업을 구하기 위해 덕수궁 근처 이 정동 거리를 돌아다니던 그때 안창호에게 의문의 종소리와 함께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학교로 오세요. 먹고 자고 공부를 거저할 수 있어.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거저? 공짜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한 번에 해결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공짜가 없어요. 뭔가가 엄청 힘든 일일 수 있거나. 청소를 엄청 시킨다든지. 요즘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네. 이건 그때입니다. 그때. 아, 그때 예. 자, 의문의 남성이 말한 학교의 이름 바로 이랬습니다. 어? 민노아 학당. 이건 들어봤는데. 민노아는요, 밀러라는 미국인 선교사의 우리식 이름이었습니다. 민노아 학당은요, 고아 학교로 시작해가지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역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청호가 들은 건요, 바로 민노아 학당의 교장이자 교사였던 프레드릭 밀러가 손종을 흔들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아, 외국 선교사의 돈으로 이제 숙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수중에 돈이 없던 안창호는요, 밀러 선교사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정말 공짜로 교육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조건 무조건 해야죠. 자, 그렇게 민노아 학당에 들어가 기독교 세례를 받은 안창호는요, 근대 신교육을 받아들이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종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민노아 학당에서요, 안창호는 눈을 확 트이게 하는 책을 하나 읽게 됩니다. 오, 이 책 보여드리면 아마 저보다 깜짝 놀랄 겁니다. 서양서, 유라말 유, 불견, 들을문, 나단시. 이 책 뭔지 아시겠죠? 서유견문. 맞아요. 유길준의 서유견문.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읽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최초 유학생이거든요. 유학생에서 미국 갔다가 이제 처음 본 서양 문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보고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그걸 다 쓴 거를 또 이렇게 읽는데 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조나단 씨와 마찬가지로 안창호도 이 서유견문을 인상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창호의 뇌리를 파고들었을 서유견문 속 이 문구. 국가의 큰 근본은 교육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부강하기로 유명한 여러 나라는 다 교육이라는 한 가지 일에 힘썼으며 그 효과를 제대로 본 셈이다. 안창호가 울컥이 무릎을 내리쳤을 이 문구.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다?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네. 네, 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책에는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교육이 부족하면 자유의 좋고 나쁨도 모르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해도 당연히 여기고 분노할 줄 모른다. 라고 말했죠.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고향을 떠나 선교사들 통해 근대 교육을 경험한 안창호로선 충분히 공감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민노아 학당을 졸업한 안창호는요, 3년 후 자신의 첫 번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였는데요. 첨진학교였습니다. 21살의 안창호가 학교를 세워서 교장이 된 겁니다. 21살이요? 네. 아니,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 사립학교는요, 지금처럼 뭐 시설을 번듯이 갖춘 학교들이 아니고요. 뭐 사랑방에서도 교육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교사를 초빙해서요. 그래서 안창호의 그 점진학교도요, 시설이 그 번듯한 학교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신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유교문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학교 설립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아까 안창호는 어떤 모습이다? 행동파. 행동파. 그렇죠. 또 나온 거예요. 배워야 돼. 아, 배워야죠. 아, 저 행동파 네. 아니에요. 그럼요. 네. 초등과정 4년과 중학과정 2년으로 이뤄진 점진학교는요. 와우. 당시로선 파격적이기도요.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아, 남다르다 정말. 그런데 안창호가요. 3년 만에 돌연 교장직을 내려놓고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난 안창호 손에는 종이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외부, 지금의 외교부로부터 발급받은 집조였습니다. 집조. 이게 뭘까요? 여권 같은 그렇죠. 여권? 집조에는요. 평양에 사는 안창호가 인천항을 거쳐 화성돈까지 여행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안창호의 목적지인 화성돈. 여기는 어디일까요? 화성돈? 화성돈? 혹시 고깃집? 화성돈? 아이, 그 생각을 먼저. 나 이 답변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다, 지금.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딘가에. 경기도 어딘가에 무조건 네. 있는데. 어딘가요? 자, 화성돈. 화성돈은요,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워싱턴이 어떻게 화성돈. 화성돈으로? 비슷하게. 네. 외국어인 워싱턴을 한자식 발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서유견문을 읽고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해 점진학교를 세웠던 안창호.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선진국의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교육 전문가가 되고자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아, 사실 소장님, 점진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가르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꼭 미국을 가야 됐을까요? 안창호의 교육 목표는요, 국민교육에 있었습니다. 예, 안창호는 자기의 학식이 그 국민교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낀 거죠. 예, 그때 이제 민노아 선교사가 미국 유학을 권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제 실용교육으로 아주 유명했었었죠. 그래서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야. 자, 그리고 이때요, 안창호 옆에는요 동행인도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이 간 사람 누구였을까요? 부인? 어? 맞습니다. 아, 결혼하셨구나. 결혼을 이미 하신 상태였네요. 네. 유학길에 오르기 바로 하루 전 안창호가 약혼자였던 이혜련과 결혼을 한 겁니다. 진짜 행동파네요, 정말. 안창호 선생님 말이 없어요. 다 지금 행동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사실 안창호는요, 약혼자를 두고 떠날 생각이긴 했어요. 여비만을 간신히 마련한 상황에서 가난한 유학생활은 이거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평소 안창호의 그 비범한 자질을 눈여겨봤던 장인이 어이 그럼 그 이거 생리별이나 다름없지 않소? 라고 하면서 꼭 이혜련과 함께 갈 것을 간청을 한 겁니다. 누구의 권유? 장인어른의 권유. 그렇죠.